네, 지금부터는 이제 다이소에서 샀던 물건들을 이제 제가 쓰는 그런 도구들이랑 비교를 좀 해보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걸 왜 샀는지 이제 그런 걸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 이런 계량 컵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없으시면은 이런 바가지도 괜찮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쓸 겁니다. 물을. 그럼 첫 번째 보여드릴게. 자죠, 자. 자는 뭐 특별할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려야 될 게. 붓, 이건 제가 쓰던 건데요. 이게 붓을 어떤 용도로 샀냐면, 뭐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리고 채색하시거나 이제 그럴 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보다는 지금 저희가 사용할 목적은 이렇게 흙이 있죠? 흙을 뭐 대충 이렇게 쳐놓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서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이어서 붙여야 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래치를 내서 이제 붙이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이 부분에 이렇게 물을 발라주는 거의 이 용도로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붙여주는 이제 이런 용도로 쓸 겁니다. 뭐 별거 없죠? 그냥 이게 답니다. 밀대. 밀대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을 밀대 쓰죠. 흙을 놓고 이렇게.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께 조절이 잘안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판을 밀었을 때 두께가 지금 이것도 약간 두꺼운데 이런 두께가 한 5mm 정도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이트 같은 거를 설명드릴 때 거기 보시면 이제 아크릴 줄대라고 있어요. 그게 한 5mm, 3mm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크릴 줄대거든요. 이게 두께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약 5mm 정도 나옵니다. 5mm 정도. 그래서 이걸 양옆으로 놓고 이렇게. 그럼 이제 두께를 균일하게 5mm로 밀 수가 있겠죠. 5mm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런 판 작업이나 그런 걸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줄대는 이렇게 있으면 좋고, 그 밀대. 이거는 실제로 이 정도 되는 밀대는 이렇게 작은 액세서리나 이제 그런 거 만드시는 도예가분들은 실제로 많이 쓰세요. 이게 뭐 2,000원짜리, 3,000원짜리라고 해서 뭐 이건 무조건 처음에 한 번만 쓰고 버린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쓰는, 저도 아주 가끔 쓰거든요. 근데 저는 좀큰 작업을 많이 해서 잘안 쓰시 안 쓰기는 하는데 쓰긴 씁니다. 그리고 밀대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밀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옛날에 다이소에서 사둔 건데 이게 지금 요즘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간 데만 없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균일하게 더 넓게 이렇게 밀 수가 있겠죠. 아까 쓰셨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아무래도 이만큼 간 다음에 여기서 힘이 한번 걸리니까 그죠? 이렇게 밀수 있는 이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더 이제 익숙해지시면 더 넓게 균일한 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셨는데 다이소에 이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손잡이 달린 게, 그럼 이거를 이게 더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갔던 다이소에 없어서 이거는 사진을 못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쓰는 이제 밀대인데, 보시면 손잡이 있고 중간에 미는 부분 있고, 그렇죠? 이게 무게가 꽤 나가요. 그리고 가격도 좀 나갑니다. 이게 네, 이런 건 필요 없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린 이런 식의 두께, 이런 식의 밀대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수세미 보여드릴게요. 수세미는 아까 1편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셀룰로스, 그게 셀룰로스 수세미,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요런 싸구려틱한 요런 거랑, 아까 보여드린 그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 있죠? 뭐 왁싱 패드였나? 그거, 그걸 요렇게 준비했어요. 뭐 이거 스펀지는 이게 쓰시는 법이 있는데, 쓰실 때는 항상 이렇게 수세미를 물에 푹 담가요. 그 다음에 꺼내서 꾹 짜줍니다. 이 상태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을 흠뻑 젖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 떨어지죠? 이 상태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꾹 짜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적신 다음에 꾹 짜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수세미는 전 이걸 쓰거든요. 좀 무식하게 크죠? 이거 세차용 벌집 스펀지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전 그거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이런 조그만 형태나 아니면 더 필요할 때는 이제 더 길게 이렇게 더 길게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스펀지는 아까 그 지금 여기 영상엔 없지만 그 셀룰로스 스펀지 그냥 그거면 돼요. 이거는 쓰시는 법만 이렇게 잘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적신 다음에 꾹 짜서 사용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이쑤시개. 이쑤시개인데, 이 이쑤시개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일단 이걸로 이런 식으로 송곳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송곳.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을 긋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샀던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0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극 초반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계속 이렇게 쓰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잠깐 설명하면서 이런 도구가 나왔었죠.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돌해서 이렇게 긁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닿는 면적을 넓혀주는 거예요. 흙에 닿는 면적을,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일 때 접착력을, 그러니까 많은 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면적을 넓혀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를 한 4개, 5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저는 한 5개 정도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잘 정돈을 해서 이렇게 일자로 묶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일자로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묶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신 테이프 같은 걸로 안 떨어지게 꼭꼭 묶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이거를 이 아까 보여드린 요 부분이 이제 이걸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두 번째 영상인데,
그 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 요거는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고, 요거는 이렇게 뭉탱이로 만들어 놓은 거. 똑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을 이렇게 긁어서 면적을 넓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손이 편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더좀잘 긁히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거는 살짝 닿는 부분만 닿아서 그런지 살짝 패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쑤시개 용도는 이것 이렇게 글께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글께 하고 아까 보여드린 송곳 작업을 대신하거나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다거나 하는 용도로만 지금 초반에는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전용 도구는 안 사도 되겠죠, 지금 당장은. 근데 좀 익숙해지셔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도구도 하나쯤은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게 스크래퍼 알뜰 주걱인데, 제가 이 알뜰 주걱이 똑같은 게 없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저는 비슷한 모양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거랑 끝에 모양이 비슷하죠? 너무 말랑말랑 거리지 않고. 지금 이거는 약간 너무 말랑말랑한데, 아마 사신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일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이런 면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 사이 틈새를 이렇게 다듬을 때 써요. 이것도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서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접으면은 이제 대략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얘가 좀 지저분하죠? 그런 부분을 이걸로 한 면씩 물을 살짝만 묻히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스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때 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나중에 흙 작업을 하실 때, 만약에 지금 제가 가진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를 사셨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그걸 두드리는 용도로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밀대를 이렇게 두드리는 용도로도 저희는 쓸 거예요.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근데 이것도 약간 겉의 재질이 약간 맨들맨들해요. 아까 보여드린 제가 쓰는 이런 탈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얘는 그죠? 코팅이 안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얘는 보시면은 코팅이 된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칠때 흙이 너무 젖어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수분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흙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치실 때는 뭐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면은 조금 더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도구인데, 사실 용도는 똑같아요. 그냥 흙 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